네. 자, 이번에는 10페이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생물의 특성 파트 좀 진행을 해볼게요. 필기노트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생명 현상의 특성.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만 좀 해볼게요. 생명과학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까요? 의료 쪽으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만한 개념이긴 할 텐데,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편하게, 편하게. 얼마예요? 대답해줘. 얼마예요? 2잖아. 아이고, 누가 몰라. 그죠? 1 더하기 1은 2야.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수학이나 아니면 뭐 물리나 이런 개념, 거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정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규칙이란 게 있고,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요. 그런데 생명과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생명과학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해요. 이런 거야. 만약에 생명과학자의 입장에서 1 더하기 1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2야. 맞아. 3이야. 맞아. 1이야. 맞아. 이런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게 생명과학이에요. 물론 우리는 수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답을 내고 맞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왜냐면 답이 딱 정해져야 뭔가 명확하게 알지라고 하는데, 생명과학이라는 그 근본 자체는 이렇다는 거예요. 근본 자체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만약에 실제로 그 현직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피부에 상처가 난 환자가 왔대요. 이게 피부에 상처가 나가지고 안쪽에 염증이 막 남는데, 이 염증이 난 거에 대해서, 이 염증을 보니까 뭐 딱지가 앉았으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레싱을 할 때, 이 드레싱을 할때 조금 뭐 수분처럼 뭔가 좀 축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야 좀 드라이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어떤 증상이냐, 어떤 병증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좀 다르게 처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의사들도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처음에는 A라는 질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B일 수도 있어요. 그죠?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가장 가능성인 A라고 생각하고 A에 관련된 약을 처방한다든지 어떤 진료를 해보고 안 맞으면 비하잖아요. 다 알아요. 예.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생명과학도 뭔가 하나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생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정의조차 못 내리는 거야. 생물이 뭐야? 생물을 정의해봐. 라고 했더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자가 아무도 정의를 못 내렸어요. 예, 정의를 못 내리는 거야. 정말 이해가 돼요. 저도 처음에 대학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교수님 찾아가, 쫄래쫄래 찾아가지고는 교수님, 생물이 뭐예요? 라고 했다가 한마디 들었어요, 저는. 그 교수님이 은퇴를, 그러니까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으신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이제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죠. 몇십 년을 생명과학 연구에 매진하신 분이셨는데도 자기는 생물이 뭔지 모르겠대요. 예. 그러니까 생물을 정의를 못 내리는 거야. 그럼 이제 생물에 대한 정의조차 시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생물아 그래. 그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이건 약속이에요. 생명체라고 불리우는 것들 또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공통된 특징들이 있더라.
이러한 공통된 특징들을 우리가 나열을 하고 어떤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세운 이 기준에 부합하면 생명체라고 부르고 부합하지 않으면 생명체라 부르지 말자라고 약속을 해요. 이게 바로 생명 현상의 특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성 7가지가 있는데 부합한 뭐라 부르자? 생물체라고 부르자. 부합하지 않으면 생물체가 아니다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자, 갈게요. 1번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세포로 구성돼 있어야 돼요. 세포.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라고 했잖아. 세포조차 없으면 생명체라고 부르지 말자가 된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세포라고 하면은 생명체마다 세포 단한 개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세포 생물이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 세포가 모여서 생명체를 이루는 다세포 생물이 있을 거야. 그죠? 단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균. 그죠? 세포 하나가 생명체 하나잖아. 다세포 생물.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 그죠? 세포 여러 개 있잖아요. 제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처럼 세포의 개수에 따라서 뭐 생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세포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제 필기 노트에 다 적어 놨어요.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물질 대사. 그죠? 자, 봐봐요. 이것도 이렇게 봐봐요. 자,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어요. 닭갈비 먹었다 칩시다. 닭갈비. 밥을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응가를 했어. 닭갈비 먹은 게 나온 거예요. 그죠? 봐봐요. 내가 먹은 건 밥을 먹었는데, 나온 건 응가가 나왔죠.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지. 맞잖아. 여기서 일부 영양소를 뭐 해요? 영양소 흡수할 거고, 분해할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만들어진 노폐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방출할 거고, 맞죠? 이런 등등등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밥이 응가가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반응이라고 불러요. 다시. 밥이 들어와서 응가가 나갔어. 다른 물질이잖아.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이걸 뭐라고 하자?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자고 한 거예요. 그때, 화자는 될 화. 뭔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하는 반응인데 하필이면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변화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는데? 어디인데요, 이거? 생명체잖아. 이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생명체면 이걸 물질대사라고 따로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 이게 사람이 아니야. 생명체가 아니야. 생명체가 아닌 곳에서도 화학 반응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나무 도막이 있어. 나무가 있어. 내가 여기다가 불을 지폈어. 그럼 뭐가 돼? 잿더미가 되잖아요. 그 화학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화학 반응 맞지. 근데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요? 생명체가 아닌 밖에서 일어나잖아. 이걸 우리가 물질대사라 부르진 않아요. 왜? 어디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체 내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는 거야. 둘다 통칭해서 뭐다? 화학 반응은 맞는데, 생명체 한정으로는 뭐라 부르자? 물질대사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해요. 책 봐요. 프린트, 아, 그, 저기, 뭐야. 그, 필기 노트. 물질은 뭐라 적혀 있어요? 생명체 내에서라고 표시해놨죠?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괜찮죠?
그래서 따로 부르는 명칭을 이렇게 쓴 거예요. 아, 생명체 내 일어나는. 내에서 일어나는 뭐다? 화학 반응이다.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럼 결국은 물질 대사와 화학 반응이란 말은 사실상 동의한 거예요. 사실상. 괜찮죠? 단지 위치의 차이가 있을 뿐. 됐죠? 이 물질 내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뒤에 자세히 다룰게요. 이거 지금 다시 말자. 뒤에서 한번 더 나눌 거예요. 자세하게. 그다음 세 번째. 오, 놀랬죠? 오케이, 뭐예요? 자극을 받으면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죠? 반응해야 하네요. 반응 안 하잖아. 딱 친다고요. 물론 이제 치는 그 순간 뭔가 변형은 일어날 수 있지만 얘가 뭔가 반응을 하진 않죠. 괜찮죠? 이건 죽은 거예요. 괜찮아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을 보인다예요. 모든 생명체는.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추가 설명 안 할게요. 오케이. 네 번째. 자, 항상성 유지. 자, 항상성이란 말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항상 일정하게. 자, 사람 기준으로 사람의 체온은 몇 도? 36.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리 높게, 아무리 밑으로 떨어져 봐야 1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맞죠? 변하지 않아. 38도가 됐어. 39도가 됐었대요. 난리 나죠? 응급이야, 응급. 와가지고 막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오셔가지고 막 얼음 붓고 막 난리 나요. 막 뭐, 마사지하고. 그죠? 항상성 유지가 왜 중요하냐? 내 몸에 일정한 상태가 돼야지만 몸의 화학작용과 내 몸속에는 효소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몸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거나 또는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물질들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날 하루 종일 수박 덥다고 수박을 막 먹었어. 수박 많이 먹으면 어때요? 수분이 내 몸속으로 많이 들어오죠. 그럼 내 몸은 어떻게 하려 그래? 너무 물이 많아지면은 물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몸에서 물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괜찮죠? 반대로 내가 물 너무 안 마셨어. 그럼 소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잘안 나오지. 정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항상성 유지랑 관련된 건 나의 디파트 가서 한번더할 건데, 뭐, 굳이 말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 유지. 체온 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삼투압 조절. 다음에 혈당량 조절.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오케이, 다섯 번째. 자, 생식과 유전. 순서를 좀 바꿀게요. 발생과 생장부터 하자. 발생과 생장. 자, 발생. 생물이 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봐봐요. 정자야. 난자야.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과정을 두 글자로 수정이라고 불러요. 수정. 그렇게 만들어진 알을 수정란. 괜찮죠? 수정란이 되고 나면은 이 수정란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포가 갈라져요. 이러한 갈라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난할이라고 불러요. 난할. 우리 갈라지는 과정을 난할. 난자는 알란자고, 할은 자른단 말이에요. 할인 행사. 막 설레죠? 할인 행사. 할인 뜻이 뭐예요? 잘라서 덜어낸다 이 말이에요.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그만큼 잘라 덜어낸다 이 말이에요.
할인, 자른다, 할. 괜찮죠? 나날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은 착상되고 애가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애기가 태어났어. 태어났어. 애기가 태어났어. 괜찮죠? 태어나서 이렇게 만성되는 이 과정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뭐라 부르자? 발생. 괜찮죠? 자, 애기가 태어났어. 애가 커가지고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애가 커가지고는 고3이 돼서 막 엄마한테 반항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애가 어른이 돼가지고는 직장을 다니고, 괜찮아요? 이렇게 몸집이 점점 커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생장이라고 하자.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제가 밑에 그림 그려놨을 텐데, 맨 밑에. 맞죠? 맨 밑에. 그, 우리 필기노트 보면은 그림 그려놨어요. 자, 발생의 밑에다 제가 뭐라고 빨간 글씨로 적어놨어요? 완전한 개체라는 설명을 적어놨죠. 자, 발생할 때 여기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완전한 개체여야 한다. 완전한 개체. 이 말은 발생이 끝난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개구리 정자 난자가 만나서 개구리 알이 됐어. 개구리 알이 된 다음에 중간에 울챙이를 거치죠. 울챙이가 되었다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있을 거야. 그때 언제까지를 우리가 발생이라 볼 것이냐. 당연히 의견이 분분했겠죠. 처음에는 학자들이. 근데 연구를 하다가 학자가 정의를 내린 거야. 완전한 개체가 되어야 우리가 발생이 끝났다고 하자. 약속을 하자. 그러면은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올챙이까지예요? 개구리까지예요? 완전한 개체는? 개구리까지예요. 올챙이는 중간 단계인 거야. 그래서 완전한 개체가 되는 개구리가 될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 하자? 발생이라고 하고, 개구리가 점차 몸집이 커져서 성체 개구리가 될 때까지를 생장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비도 마찬가지야. 나비 알. 그 다음 뭐가 돼요? 나비 유충, 애벌레. 그 다음 뭐가 돼요? 나비 번데기. 그 다음 나비 성체가 되죠. 언제까지가 발생이에요? 언제까지? 나비가 될 때까지예요. 제 말 이해되고, 나비 된 다음에 나비가 좀 더 커지면 그게 생장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개념을 한번 잡아봤어요. 다음 6번. 생식과 유전해야 되고, 유전과 생식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자, 보시면은 생식이 뭐예요? 생식?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어떤 그런 현상. 이걸 우리가 생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야, 이 선생아, 그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뭔데요? 무성생식, 유성생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쵸? 무성생식은 뭐예요, 뜻이? 그 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손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무성생식. 유성생식은 성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암컷과 수컷, 남자와 여자와 같이 성별이 다른 무언가가 있는, 존재하는 종들을 유성생식을 한다라고 부르고, 그런 구분이 없는 생물도 있어요. 맞죠? 대장균 어때요? 암컷 대장균은 말 안 쓰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뭐래요? 무성생식을 한다라고 불러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하다가 여기 아예 안 속한 애도 있어요. 무성도 아니고 유성도 아닌 애가 있어. 되게 애매한 친구들도 있어요. 네,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수컷 두 마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암컷 한 마리를 두고 싸워가지고 하나가 지면 암컷을 차지하고 뭐 이런 생태계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어떤 생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컷과 수컷이 만나서 막 싸워. 싸운 다음에 하나가 지잖아요. 진 애가 암컷이 돼요. 이게 내가 수컷이 돼요. 그리고 교미를 하고 애를 낳아요. 그런 생물도 있어요. 네, 아, 놀랍죠? 싸울 때, 우리 뭐,
코뿔소나 이런 이제 뿔 달린 생물들은 어떻게 해요? 노루나 이런 애들은 막 뿔을 들이받고 막 뿔로 막 서로 싸우잖아요. 이 둘은 성기로 싸워요. 성기. 성기로 막 같이 마치 펜싱하듯이 막 싸운 다음에 지네가 암컷이 돼요. 와우. 애매한 거야. 생물은 다 이래요. 아무튼 됐고 저제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막 찾아보고 막 알아봤어요. 이런 생물도 있어? 이러면서 막. 와, 다음에 제가 말 나온 김에 딴 소리 좀 해볼까?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백년해로 하세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결혼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고 뭐 결혼식장 찾아가 보신 적은 있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둘이 백년해로 해라 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이거 생물 이름인 거 알아요? 이거 생물 이름이에요, 이거. 몰랐구나. 백년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년 맞아요, 백년. 근데 해로가 생물 이름이에요. 해로 동혈이라는 생물이 있어요. 이 생물은 어떻게 되냐면, 바다 해저 표면에 이런 생물이 하나가 이렇게 붕붕 떠 있는 스펀지 같은 생물이 하나 있어요. 그 생물이 처음에 자라할 때 안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공간, 안에 이제 빈속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되게 조그만한 새우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하필이면 희한하게 두 마리가 들어와요. 두 마리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둘이가 살아요. 새우 두 마리가. 두 마리가 사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생물 이름이 해로라고 하는 생물이잖아요. 해로라는 생물이 점점 커지면은 이게 막혀요. 여기도 마찬가지 커지겠죠, 이렇게. 얘도 막혀서 못 나가요. 죽을 때까지 여기 둘이 있다 죽어요. 하나는 수컷, 하나는 암컷. 죽을 때까지 둘이 갇혀 있다가 아기는 이렇게 물통에 밖으로 나가고 이제 교미애가 낳은 거 나가고 이 둘은 이 속에 영원히 해로 동혈이라고 하는 생물 속에 영원히 갇혀 살아요. 둘이만 보고 살아요. 백년 해로애라 무서운 말인 거 이제 이해돼요? 둘이 갇혀서 둘만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해줄게요. 예, 그냥 너무 공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딴 얘기 조금 섞어봤어요. 됐죠? 자, 무성생식의 방법 네 가지가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뭐 있어요? 이분법. 뜻이 뭐예요? 둘로 나뉘어진다. 우리가 흔히 하는 분열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출합법. 출합법 뭐예요? 몸이 이렇게 있어. 몸이 있는데 일부분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와요. 그런 다음 얘가 툭 잘려가지고는 밖으로 튀어나가서 얘가 점점 커져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출합법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포자법. 포자는 많이 들어봤죠? 포자. 씨앗이죠, 씨앗. 포자법.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양생식법. 영양생식법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고개 끄덕끄덕 도리도리만 해줘요. 네, 몰라요? 몰라요? 얘가 뭐냐면 혹시 영화 마션 보셨어요? 마션 영화 마션 안 봤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인류가 많이 발전해가지고는 저기 있는 화성을 탐사해가지고는 화성을 우리의 이제 지구 식민지로 만들자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탐사를 떠나는 거야. 그래서 탐사대들이 이제 그 팀을 이뤄가지고는 화성에 도착을 해서 화성에서 기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을 나오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야, 기지에. 그래가지고 대원들이 아, 이게 있으면 죽는다 해가지고는 다 지구로 귀환을 했어. 그런데 딱한 명만 정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한 명을 다시 구조하러 오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알아요, 혹시?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현대 과학 기술로 가장 빠른 제트기, 가장 빠른 비행선으로 가면 1년 걸린대요. 날라가는데 1년. 갔다 갔다 2년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있는데 최소한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 1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밥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자가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설정상 식물학자로 나오거든요, 식물학자.
어떻게 하냐면 감자이죠, 감자. 감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감자를 썰어요. 감자를 썰어가지고는 그때 이제 기존에 있던 대원들이 놔두고 간 그 은가 있죠, 은가. 은가를 이제 밀봉을 해놨거든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그거를 땅으로 이제 땅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텃밭을 쫙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감자를 심어요, 이렇게. 감자를 딱 심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라요.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감자의 씨앗을 구한 거예요? 아니면 감자 몸 그 자체를 쓴 거예요? 몸 자체를 썼죠. 이걸 영양생식법이라고 그래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몸뚱아리를 좀 잘라가지고 그대로 심으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감자 하나만 있어도 잘라서 넣으면은 여러 개 감자 줄기를 만들어가지고는 감자 여러 개 수확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는 몇 개 먹고 몇 개 남겨서 또 잘라서 또 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식하는 생물들도 있어요. 그걸 영양생식법이라고 불러요. 됐죠? 유성생식은 말 안 해도 되겠죠? 뭐가 존재한다? 성인 존재에서 암컷과 수컷, 배우자가 존재한다. 됐죠? 자, 유전. 유전은 뭐예요? 어버이가 가지고 있던 형질을 물려받는 현상이죠. 봐봐요. 내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쌍꺼풀이 없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쌍꺼풀이 없어. 근데 저는 없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은 쌍꺼풀이 있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수술한 거예요. 아, 됐고. 농담이고. 부모에게 갖고 있지 않던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 있죠? 우리 배웠을 거야. 유전 현상 중에. 반대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갖고 있는데 자손에게 약하게 내려간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물려받고 하는 이 현상을 통칭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유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전.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7번. 자, 적응과 진화. 자, 여러분 처음 딱 여기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색하고 처음 오는 공간이고 뭐 이상한 선생 앞에 가 뭐 선생이라고 앉아 있고, 그죠? 적응이 안 됐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때요? 편안하고 적응되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체는 어떤 특정한 환경에 딱 들어섰을 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어떤 뭐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녹아드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면 생명체가 진화를 합니다. 진화에 관련된 설명이 아주 길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적응하고 진화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기도 한다. 이 정도만 아세요. 됐죠? 책 보시면은 피기 노트 보시면 환경에 대해서 습성, 몸 형태 등이 변화하는 걸 적응. 진화는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형질 변화가 발생하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현상을 진화라고 부른다. 그냥 그렇다. 아, 그렇구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총 몇 가지 했어요? 7가지 했어. 다시 돌아봐요. 생명현상 특성의 세포, 물질 내사,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유지,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 7가지의 어떤 특성을 모두 부합한 뭐라 부르자? 생물이라고 부르자. 부합하지 않으면 무생물이라고 부르자. 괜찮죠? 그때 여기에서 1번부터 5번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따로 부르냐면 개체 유지의 특성이라고 불러요. 개체 유지의 특성이다라고 불러요. 생명체 한계를 유지하는 특성이에요. 개체가 아까 한계라고 그랬었죠. 미두를 뭐라고 부르냐? 종족 유지의 특성이다. 자, 종족이라고 하면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죠. 개체 하나가 아니라 나의 자손들도 마찬가지 포함한 특징이다. 이 6번과 7번을 종족 유지의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어려운 거 없죠? 책 볼게요. 자, 10페이지 보시면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설명이 있고 단세포, 다세포 하면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은 개체 유지 특성과 종종 유지 특성을 나눠 놓는 표가 하나 보이시죠? 책에 보이시죠? 거기에 각각 구분을 해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구분을 해서. 다음 밑에 조직 기관에서 구성 단계까지 쭉 날개 설명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네, 단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돼요. 아, 그렇구나. 11페이지. 물질 대사를 한다. 자, 물질 대사는 뭐라고요?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그죠? 자, 물질의 구분을 쭉 적어놨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 가서 한번더 설명할게요. 이거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바이킹호 탐사 실험은 좀 이따 할 거예요. 넘어가고. 12페이지. 자극에 대한 반응, 그죠? 설명드렸었고, 항상성 유지는 뭐예요?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12페이지 맨 밑에 발생과 생장에서, 거기 보시면 그림 볼게요, 그림. 개구리 알이 발생 과정을 거쳐서 어린 개구리가 될 때까지를 뭐라 하자? 발생. 그 다음에 몸집이 커지는 성체 개구리가 될 때까지를 발생. 아, 생장. 어우, 저 이래. 생장. 맞죠? 자, 넘어갑니다. 13페이지 시야 확장에 보면은 죽순과 석순 비교해놨죠. 자, 죽순은 혹시 뭔지 알아요? 대나무, 알죠? 오케이. 죽순은 대나무예요. 석순은 돌이에요. 그런데 죽순과 석순 둘다 크기가 커지는데 왜 죽순은 물질 대사 이런 생장과 관련된 거라 설명을 하고 석순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할까요? 왜? 이유는 하나. 죽순이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됐죠? 오케이. 13페이지 맨 밑에 자, 생식과 유전. 자, 생식과 유전할 때 생식은 종류가 두 종류,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유전은 자손이 어버이의 형질을 물려받는 현상. 맞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진짜 그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 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프로그램 이름인데 그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아기를 낳았는데 흑인 애가 나왔어. 근데 엄마 아빠가 둘다 백인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는 확실하게 자기 자식인 거 확인한 게 자기가 배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내 자식이 맞아. 근데 흑인이 나왔어. 그러면 남자가 의심을 하겠죠. 아니 이거는 뭐냐?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났었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고발 프로그램처럼 해가지고 내 자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동의하에 합의 동의하에 직접 유전자 DNA 검사를 해가지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본적 있어요? 예, 네, 그걸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백인이 만나서 흑인이 나왔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남자의 자식이 맞다고 나온 거예요. 백인의 흑이 나온 거야. 알고 봤더니, 여자 쪽에, 한 3대 위쪽에, 한좀 위에, 조상님이겠죠. 조상님 중에 흑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유전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유전 현상 중에 하나겠죠. 괜찮죠? 14페이지. 적응과 진화. 자, 적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진화는 오랜 세월 지나면서 많은 세대를 거치게 되겠죠. 그 결과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걸 진화. 자, 밑에 14페이지 맨 아래쪽에 사막토끼랑 북극토끼. 자, 사막토끼는 몸집이 작고 말랐어. 그리고 귀가 커. 근데 북극토끼는 몸집이 크고 뚱뚱해. 그 이유가 뭐예요? 사막토끼는 더운 지역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방향으로 진화했겠죠. 왜? 그래야 몸에 있는 열이 잘 빠져나가니까. 반면에 북극토끼는 어때요?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자신 몸 안에 있는 열이나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 해서 몸집을 키우는 형태로 진화를 했구나. 됐죠? 책 한번 쭉다 읽어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또 따로 한번 책 읽어보시고 한번 확인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1페이지 밑에 있는 시야 확장, 바이킹호의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우리 죽기 전까지 화성 탐사를 할까요? 화성에 갈 수 있을까, 인류가? 아무도 못 갔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저기 누구야? 테슬라 CEO가 맨날 그러잖아요. 화성 갈 거라고. 그죠? 화성 갈 수 있을까? 이게 언젠 줄 알아요? 책에 나와 있나? 네, 1976년이에요. 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76년에 이미 화성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뭘 확인해 보려고 했을까요? 우리 학자들은. 봐봐요. 태양계가 있어. 태양이 있고. 첫 번째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뒤로는 이제 목토천에 있는데 그건 빼고.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인류학자들은. 그러면 갈 수 있는 장소가 수금화밖에 없어요. 목성은 기체인 거 알아요? 목성은 기체이기 때문에 못 가요. 땅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건 수금화밖에 없는데 수성은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너무 뜨거워. 안 돼. 금성은 혹시 못 간 이유 알아요? 금성은 아주 두꺼운 온실 기체 때문에 내부 온도가 항상 뜨거운 상태라서 못 가요. 가면 녹아요, 우리가. 그럼 갈 수 있는 곳이 화성밖에 없어. 근데 화성을 봤더니 지구에서 이제 관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화성을 봤더니 물줄기가 이렇게 흐른 흔적이 보여. 그 흔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과거에 뭐였다? 물이 있었겠구나. 그 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물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말과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 동의어, 동의어. 그러면 생명체가 흔적이라도 화성에 남아있겠네. 그러면 인류가 만약에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주했을 때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일단 뭐부터 확인해보자? 물과 생명체부터 확인해보자. 라고 시작된 게 1976년에 바이킹호라고 하는 탐사선을 보낸 거예요. 화성에다가. 무인 탐사선이죠. 그래서 화성 탐사를 해가지고는 뭘 전제 조건?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일단 조건이 하나 필요해. 왜?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와 화성에 존재하고 있는 화성 생명체는 서로 같은 어떤 물질 내사를 하고 같은 세포 구조를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구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생명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전제 조건 하나 깔아요. 뭐냐? 화성에 있는 생명체, 즉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물질 대사를 한다. 라고 조건을 달고 출발해요. 그러면 지구에서 생명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어떤 물질 대사 실험은 화성에 있는 생명체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갈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제 기구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토양을 이렇게 퍼가지고는 기계 내부에다가 이렇게 화성 토양을 넣어요. 화성 토양을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탄소를 집어넣어요. 탄소. 이때 탄소를 어떻게 집어넣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걸 이용해요. 혹시 그 들어봤어요? 방사성 동위원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탄소는 질량이 12개짜리예요. 혹시 알아요? 중성자 6개, 양성자 6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오케이. 제가 볼게요. 양성자 6개랑 중성자 6개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탄소라는 건. 그때 6과 6이 합쳐져서 12라고 하는 질량을 나타내. 이게 질량이야, 질량. 그런데 이 탄소라는 친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탄소가 질량이 14짜리도 있어요. 이것도 존재해요. 이걸 봤더니 양성자는 6개 그대로인데 중성자가 8개나 있는 거예요. 잘 봐요. 내가 대학교에서 미팅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 6명 나가고 상대편과에서 6명이 나왔어. 그럼 어때요? 아름답지. 6대6 미팅 아름답게 하는 거야. 그런데 상대편과는 6명이요. 남자 6명이 온다는데 우리 과는 8명이 간대.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피 터지죠. 그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중성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6대6을 맞추는 게 아름답잖아. 그래서 중성자 두 마리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그래야 아름다워지니까. 정말 이해가 돼요? 6대6 미팅을 해야 되는데 두 명이 자기 나도 할래 하면서 따라온 거야. 저리 가 하면서 바로 차는 거지. 정말 이해가 돼요? 질량이 14인 친구는 12인 물질로 변화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뭐가 방출돼? 중성자가 방출되는데 이 방출될 때 이 중성자는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왜? 빡치니까. 여자애들이 8명 있는데 두 명을 발로 차면 어때요? 아, 짜증나면서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하필이면 방사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얼마나 독하겠어요. 느낌 와요? 오케이. 비유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아무튼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를 해버리면은 이 이산화탄소는 앞으로 중성자를 자꾸 밖으로 이제 밖으로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자꾸 나갈 거야. 그때 그 에너지가 방사능이라서 우리가 이제 방사선실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방사능을 감광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필름으로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필름으로 쫙 뽑아가지고는 이 물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일로 갔구나. 아, 얘가 일로 갔구나라는 게 이렇게 방사능 감광,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출력을 해내면 알아낼 수 있어요. 정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CO2 밑에 줄까?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는. CO2랑 H2O가 숫자 생략할게요. 숫자 생략. 가 만나면은 C6H12O6가 돼요. 혹시 이 친구 들어봤나요? 이 친구 이름? 혹시 알아요? 이 친구 이름은? 그 유명한 포도당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정말 정말 유명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외웁시다. 숫자도 안 어렵잖아. 626. C6H12O6. 괜찮죠? 외웁시다 이거는. 이거 정도 외우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O2가 이렇게 방출돼요. 이거 혹시 많이 본 그림인데. 봤죠? 봤죠? 끄덕끄덕 해줘요. 오케이. 봤어. 여기에 있는 이 물질,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질을 만들어내고 산소가 방출돼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었다. 합성되었다라고 불러요. 합성되었다. 다시 뭐라고요?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었다. 뭐라 하자? 합성되었다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합성되다. 그럼 반대로는 뭐라 부른대? 반대로 일어나면 분해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해됐다. 어려운 거 없죠? 다시 작은 물질이 큰 물질 된 뭐라 하자? 합성된다. 큰 물질이 작은 물질이 된다. 뭐라 하자? 분해된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합성될 때 이 작은 물질을 붙여야 되잖아. 그 붙일 때 뭐가 필요해? 풀이 필요하지, 풀. 풀은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붙여야 돼. 그때 무슨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빛 에너지가 필요해요. 빛 에너지. 빛 에너지를 넣어가지고는 합성시키는 거야. 그때 빛을 항문으로 뭐라고 해요? 빛을 항문으로. 빛 광자를 쓰잖아. 빛 광. 그래서 이름이 광합성인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뿌리 쪽에 있는 물을 흡수해가지고는 영양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면서 산소가 방출되니까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집에 베란다 쪽에다가 이렇게 보통 아버지가 많이 하시는데 하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막 기르세요 식물. 기르세요? 그러면 산소가 막 나와. 좋은 거니까. 좋은 거. 이해됐죠? 이렇게 광합성. 반대로 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학자는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산소가 들어가고 이게 반대니까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네. 이거 뭐예요? 뭐예요? 다시 산소가 들어왔잖아. 한 뭐가 나가? 이산화탄소가 나가죠. 이러한 어떤 내 방금 했던 이 행위를 뭐라 그래요? 무슨 행위라 그래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맞죠? 그래서 이게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호흡이라고 하자. 근데 이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보니까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더라 라고 해서 이름이 세포호흡이에요. 괜찮아요? 예. 네. 다시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해서 부서지는 현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해라고 불러요. 분해. 일반적으로 분해 반응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주목했다고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과정에 주목을 하니까 이름이 호흡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난다? 세포에서 일어나서 세포호흡이라고 부르자. 그 과정에서 뭐가 방출되어 나와요?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오더라. 에너지. 괜찮죠?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요. 봐봐요.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광합성과 세포흡 중에 어느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주는 게 이산화탄소니까 광합성이겠죠. 이 말 이해돼요? 그러면 광합성에서 여기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를 한 거야. 표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생성되는 물질 중에 어디에 영향을 줘요? 포도당이 영향을 주겠지. 이게 14가 되겠지. 왜? 탄소 얘밖에 없으니까.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화성 토양 속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를 한 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 광합성이 충분히 일어나면 화성 토양 속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포도당이 남아있겠지. 정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집어넣은 다음에 램프를 달아가지고는 빛을 충분히 쬐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열을 해. 가열. 이제 불을 딱 피워. 왜냐면 포도당은 기체가 아니잖아요. 기체로 만들어가지고 슝슝슝슝 날아가게 하는 거야. 날아가게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방사는 계측기, 즉 측정기 얘기하는 거죠. 방사능 계측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만약에 포도당이 합성되었다면 지구로 신호를 보내겠죠. 근데 왔을까 안 왔을까?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다? 화성 토양 속에 뭐가 없다?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구나. 광합성 생물이 없다. 물이 없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책 봐요. 책 11페이지 가아 그림 보여요. 가아 그림. 14CO2 집어넣고 램프 켜고 가열장치 딱 써가지고는 방사능 계측기에다가 탐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면 뭐다?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 나 그림. 자, 나 그림에 똑같이 이제 화성 토양 집어넣는데 이때 집어넣는 건 뭘 집어넣었다고 돼 있어요? 나 그림에 유기물 넣었다 돼 있죠. 유기물. 이게 편하게 얘기하면 포도당 넣은 거야. 포도당. 마찬가지야. 포도당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 14C를 표지하면은 나중에 이 친구가 세포호흡을 거쳤다면 다음과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겠네. 맞죠? 그러면 여기 화성 토양 속에 만약에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앞으로 여기서 뭐가 이렇게 슉슉슉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올 거야?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이산화탄소는 기체예요, 아니에요? 기체 맞죠? 기체가 맞으니까 가열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그냥 날아갈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주면은 지구로 신호를 보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는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렇죠. 세포 호흡을 하는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 실험인데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해됐죠? 마지막 다. 다 실험에서는 나 실험과 거의 똑같아. 뭘 집어넣었대요? 뭘 집어넣었대? 유기물 똑같이 넣었어. 근데 무슨 차이예요? 여기도 똑같이 포도당 집어넣은 거야. 근데 무슨 차이야? 나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를 한 걸 넣었고 여기에서는 표지를 안 한 거 넣은 거예요. 그냥 깨끗한 포도당 넣은 거야. 왜 그랬을까? 사람도 방사능에 이렇게 노출되면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여기 살고 있는 생물들은 어떻겠어요? 미생물들일 거 아니야. 방사능이 다 죽어버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겠죠, 학자들은. 그러니까 뭘 집어넣은 거야? 방사능 표지가 전혀 안 된 친구를 집어넣어가지고는 다시 한번 실험해보자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때 여기에는 뭘 달았었어요? 처음에 뭘 달았었어요? 방사능 계측기를 넣어놨잖아. 근데 이번에는 다른 거 집어넣는 거야. 뭘 집어넣어요? 산소와 O2와 CO2를 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넣어요. 책에는 기체 분석기라 돼 있죠. 봐봐요. 내가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를 알고 싶으면 포도당을 넣음과 동시에 산소를 일정량만큼 넣겠죠. 그런데 만약에 세포호흡이 진행된다면 산소의 양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 감소하겠죠. 앞으로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떻게 될 거예요? 증가하겠죠. 그 변화를 측정한 기계예요. 기체 분석기. 괜찮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알아보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마찬가지. 세포판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림에서 가 그림은 뭘 알아보기 위한 실험? 광합성하는 생명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고 나와 다는 세포반 생명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 생명체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그렇죠.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고 결과는 뭐예요? 결과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냐?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죠.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 타임어택이 돌아가는 순간에는 긴장돼. 나도 모르게 알고 있는 내용도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 전제 조건을 생명체는 물질 내사를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거기 책 이제 그 1번, 2번, 3번, 4번 보기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 실험의 결과는 생명체는 물질 내사를 한다이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것만 기억해가지고 생명체 물질 내사 한다는 건 맞지? 이러면서 맞다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란 이 말이에요. 전제 조건은 생명체가 물질 내사를 한다이고 결과가 뭐라고요? 그렇죠. 결과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라고요. 됐죠? 이해가 됐어요? 네. 이와 관련돼 있는 광합성과 세포 관련된 설명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내사랑 관련돼 있는 내용을 따로 파트로 나눠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야 확장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15페이지 바이러스까지만 좀 하고 좀 쉴게요. 한 꼭지라서. 자, 바이러스. 저기 좀 써볼게요, 저기. 자, 아까 전에 생명현상 특성은 몇 가지라고요? 7가지. 7가지의 어떤 생명체가 특성에 부합하면 생명체, 부합하지 않으면 무생물,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 그죠? 생명체 실컷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바이러스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생명현상 특성 중에 일부를 부합하는데 일부는 부합을 안 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 상태의 어떤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학자들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생물과 무생물의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다 이렇게 불러요. 희한하죠. 또는 어떤 책에는 이거를 경계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물이란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무생물 영역도 이렇게 있겠지, 그 사이에 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계자란 뜻이에요. 바이러스는 경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이러스 지금 맞죠? 우리가 지금 마스크 끼는 이유도 얘 때문이잖아. 그죠? 바이러스의 구조, 생겨먹은 것부터 먼저 봅시다. 굉장히 다양해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전공 공부하면서 바이러스 특징부터 해가지고 생긴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다 공부해 봤을 거야. 우리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간단하게만. 첫 번째 구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단백질과 플러스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핵산이 뭐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 단백질 성분과 핵산 성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핵산은 그때 DNA를 가지기도 하고 또는 RNA를 가지기도 해요. 자, 이 말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DNA 또는 RNA니까 DNA를 가질 수도 있고 RNA를 가질 수도 있지만 둘 다 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 마스크 쓴 이유 누구 때문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RNA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RNA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괜찮죠? 자, 구조 이렇게 생겼고 공통점이에요. 물론 다른 바이러스마다 차이는 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피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캡시드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물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이 정도만 합시다. 공통점만. 두 번째 분류.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핵산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숙주에 따라 나누기도 해요. 자, 핵산은 누구랑 누구? DNA를 가지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죠. 다음 숙주는 만약에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 뭐예요? 동물성 바이러스. 만약에 식물에 영향을 줬다? 식물성 바이러스. 만약에 세균에 영향을 줬다? 세균성 바이러스 이렇게 불러요. 어려운 거 없죠? 쉬워요 굉장히. 자, 세 번째 특성. 자, 특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첫 번째 생물적 특성. 생물적 특성은 이 첫 번째 이 친구는 핵산이 존재해. 핵산이 존재해. 핵산이 있다는 얘기는 뭘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맞죠? 또 우리 지금 막 뭐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무슨 변이 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돌연변이가 굉장히 뭐하다? 돌연변이가 굉장히 빈번히 잘 일어나요. 핵산 때문에. 특히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심해요. 그다음 두 번째. 숙주 내부에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자손도 만들고 우리 몸 아프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다? 물질 대사다. 물질 대사가 일어나요. 제 말 이해됐죠? 저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와, 죽겠더라고요. 예. 네, 걸렸었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리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무튼 전 되게 힘들었었어요. 전 백신도 다 맞았거든요. 백신 맞을 때도 아팠어요.
와, 죽겠는 거야. 아무튼 내 몸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질내서 했다 이 말이겠죠. 자, 무생물적 특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세포예요, 아니에요? 예. 세포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뭐라 하자? 세포 구조가 아니다. X.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있죠.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다시 잘 들어봐요.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또는 자손을 만든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 거예요. 왜? 세포 구조조차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 세포 분열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저 이게 중요해요, 이거. 두 번째. 숙주 밖에서, 숙주 외부에서는 물질 내사를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쉽게 말하면, 단백질 알갱이로만 존재하지, 이게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하거나, 물질 대사를 하거나, 뭔가 화학 반응을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괜찮죠? 어디 들어갔을 때만? 숙주에 들어갔을 때만.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쫙 뽑아가지고 식물 잎에다 막 발랐어. 그럼 식물은 어떻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요? 안 걸려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식물에 영향을 안 줘.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 얘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라고 불러요.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자, 이렇게 특성이 좀 중요해요. 필기 노트 볼게요. 자, 필기 노트 보면은 바이러스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 표현을 해놨고, 구조를 공통적으로 단백질과 핵산이 있다고 표현을 해놨죠. 다음, 마찬가지 종류 분류도 핵산과 숙주로 따라 나누고, 밑에 특징, 특성은 핵산이 있어서 돌연변이 증식, 자손을 만들 수 있고, 숙주 내부에서는 물질 내사를 하지만, 무생물적 특징은 뭐다?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의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 마찬가지, 외부에 있을 때는 물질 대사를 전혀 안 해. 그래서 뭐라 부르자? 단백질 결정체로 있다라고 부르자. 괜찮죠? 그 다음,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1892년 러시아의 이바노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학자가 담배 잎에다가 모자이크 병이 생기는 걸 발견하고는 이걸 갈아가지고 그림 봐요. 즙을 만들어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킨 여과액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건강한 담배잎에 발라봤더니 똑같이 모자이크 병이 걸리더라. 이걸 통해서 이러한 병을 일으키는 이러한 병원체는 세균 여과기마저도 통과할 만큼 크기가 뭐하다? 크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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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다란 뜻이에요. 조금 오바해서 말하자면, 세균의 크기가 만약에 이 칠판만 하다고 할게요. 칠판. 세균의 크기가 이 칠판만 하다고 할게요. 그런데 바이러스 크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세균이 이만한데 바이러스는 이만해. 그러니까 실제로 여과기라고 하는 건 아주 촘촘한 그물망이잖아. 그물망 사이도 통과할 만큼 크기가 작다란 뜻이에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옛날에 시험 문제 중에 그게 나왔었어요.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크기가 작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작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 하자? 여과성 병원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과성 병원체. 여과기를 통과하니까. 됐죠? 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파트 내용 진행할게요.